가지고 가서 같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거 곰치 장아찌. 네. 어, 이런 반찬들도 꽤 다양하게.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밑반찬. 사실 요리가 안 되는 이유가 저희 어머님. 저희 어머님이 손이 굉장히 빠르시면서 정말 정말 맛있게 하시거든요. 저는 사실 한 기회는 그래서 많지는 않고 먹는 기회는 많아요. 그래도 가끔은 며느리가 성실을 발휘해 차려주는 반찬들을 먹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 며느리가 차려주는 그 음식을 이제 한번 먹고도 싶죠. 아가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오빠 밥이나 잘 챙겨주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한다고. 그럴 때는 저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날 못 믿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신경이 쓰이죠. 매 끼니 식사를 챙길 수 없는 바쁜 며느리 때문에 걱정이라는데. 다 하신 건가요? 아니죠. 아침에 일찍 촬영이 있다던가 뭐 이럴 때는 신랑이 많이 도와주죠. 예, 신랑이 안 도와주면은 사실 힘들어요. 저희 일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뭐 아침에 막 출발 시간이 다 정해진 게 아니라 새벽 일찍 나갈 때도 있고 또 새벽 늦게까지 촬영하고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일정치 않다 보니까 그런 것 좀. 그래서 보통 큰애 학교 가는 거는 이제 신랑이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많이 속상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아들을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어린애에서 키우는 자식이거든요. 근데 설거지를 뭐 해볼 줄 아나 뭐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설거지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얘네 집에 보면은 저기 고무장갑이 작은 거 큰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 큰 거는 이제 아들 거야. 근데 그걸 딱 봤을 때 그것도 남편에 대한 배려겠는데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더라고. 여우 같은 며느리와 아들 사랑 시어머니 이혜근 고부, 그들이 함께 찾아간 곳은 대한민국 고부들의 문제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이다. 수많은 고부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해준 전문가 백혜경을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고부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오늘의 해결사. 우울척도 검사, 성격검사라는 건데 고부관계도 이제 일종의 관계잖아요. 인간관계잖아요. 조언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됐기 때문에 검사를 했습니다. 성우 이제 좀 뭐랄까 또 결국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며느리하고 마찰이에요.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한두 가지 한 서너 번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딸처럼 됐으면 하는 시어머니 심정이랄까 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야, 너 아마 시대가 이래도 그렇지 남편 너무 많이 부려먹는 거 아니야? 딸한테 얘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던졌을 때 딸한테 오는 것은 알았어 엄마 에이 싫어도 이렇게 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며느리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 던졌을 때 딸하고 틀리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좋은 모습만 항상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의 그런 마음이고 항상 그냥 마음대로 들어오실 수 있고 막 이런 걸 원하셨다면 제 입장에서는 때로는 집이 막 어질러지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웬만하면 이제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거. 그래서 어머니 오실 때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항상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잘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시간에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나쁜 뜻은 아니고 어머니가 오시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네,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이제 그게 이해가 가시죠? 어머니 싫은 게 아니고 그럼요. 그거는 뭐 예전에 벌써 이해가 됐죠. 얘 마음을 알기가 10년이 걸렸다 이거죠. 그치? 두 분은 정반대 스타일이지만 우리가 참 공통점이 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좀 오히려 공감을 잘할 수 있는 또 공통의 뭔가 지금 고민거리도 계시고요.
그래서 서로 다독이시면서 힘든 것도 얘기하시고, 이제는 아는 인통해서